천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의 다른 시각으로 보는 풀이입니다. 가운데 근본의 묘함이 움직인다. 삼각형은 하나의 다음의 하나이다. 가운데 근본의 묘함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한반도가 지금 38로 갈려져 있는데, 휴전선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 38의 가운데 이제 근본의 그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오시구를 한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가 바로 이곳 한반도 휴전선 이 판문점 지역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오는 것이 삼각형이 두개 겹쳐진 하나로 된 다음의 하나이다. 무한성을 뜻하는 이 도형을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다음의 하나. 이것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도형입니다.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은 우주의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이 글귀의 뜻은 바로 아리랑 동산과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나타내는 글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천본 만삼 대 천삼 본시 하늘의 근본 만무의 삼각형은 크다는 하늘 삼각형 근본의 시작이다. 하늘의 근본의 만무 삼각형은 이 삼각형,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하다는 뜻의 이 삼각형은 크다는 하늘, 하늘이 크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무한히 크다는 뜻의 근본된 시작이다, 이겁니다. 근본된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 우주는 무한히 크다. 끝도 없이 무한하다는 이 도형의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심 왕사 삼위일천부 땅의 마음으로 가는 사방의 삼각형 두 개는 하나의 하늘이 무한하다는 뜻이다. 땅의 마음으로 가는 이제 사방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두 개가 겹쳐져서 하나의 하늘이 무한하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이 도형은 하늘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끝없이 무한하다. 이 글귀도 이 무한성의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본 만성 합 삼적 일시 하나의 근본이 만을 이루는 합하는 삼각형을 쌓는 하나의 시작이다. 이 근본, 우주의 근본 진리가 이 육각 삼각형에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합하는 삼각형이 쌓아서 육각이 나오면은 이것은 우주의 무한성과 우주의 무한대와 물질의 무한소를 나타내는 우주의 근본 이치라는 뜻입니다. 일대래환육지십일일 하나의 크게와 돌아가는 육각별 땅의 완성의 첫째이다. 이렇게 하나가 크게 와서 이제 돌아와서 돌아가는 이 육각별은 땅의 완성의 첫째이다. 이 땅을 완성하는 이제 최후의 말세에
땅을 완성하는 그 첫째의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종양용오생 이거지석 바치는 볕을 써 밭이 난 다음은 두큰 땅을 쪼갭니다. 마침의 볕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후에 이제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볕을 써 쓰는 밭은 그 밭이 나음은 두 개의 큰 땅을 쪼개서 쪼개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큰 땅이 쪼개져서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바로 이 갈려진 중간에 예, 최후의 역사의 장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무양변칠칠 삼무일삼 없는 밝음은 변화의 만에 많이 삼각형에 없는 하나의 삼각형이다. 예, 이것은 없는 밝음은 변화의 만에 이 변화의 만에 삼각형에 없는 하나의 삼각형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만이 없으면은 우주의 무한성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만은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이치로서 우주의 모든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우주의 무한성을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없는 도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국기는 이 가운데 이게 물질의 순환성이 그 뜻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육각별과 만이 하나의 도형으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완전한 문양이 되는 것입니다. 정명 불일 팔인 꾀 이극 마치는 밝음은 아니 하나의 삼팔의 사람의 상자로 두 개가 닿음이다. 이 마치는 밝음은 아니 하나의 삼팔의 사람의 상자로 두 개가 닿음이다.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죠. 무한의 심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삼각형 상자가 이로 겹쳐져서 다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건 우주의 그 무한성, 우주가 무한히 크다. 또 물질의 무한소. 그래서 모든 물질은 순환한다. 이 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 다함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일인 동묘 구이 화인부 한 사람의 움직임에 묘한 시팔이 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진리의 이제 역사를 펼치는 데 있어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한 사람의 움직임이 묘한 시팔이라 그랬는데 시팔은 이제 사람이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불사영생의 시대로 들어가는 자격이 바로 이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글뿌리 선비가 있는데 이 글뿌리 선비가 이렇게 모든 글귀를 다시 풀어드립니다. 새로이 다시 풀어드리는데 이것을 진리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세의 불로영생의 자격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서, 의식으로서 밝게 보시고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천부경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풀어드립니다. 이상입니다.